사고 벌써 났어요? 누가 때리죠? 누가 때렸어요? 네. 보셨어요? 사고 나는 거? 전 처음에요. 어디서 사고 났지? 처음 보면서. 영상도 짧고 그래서. 근데 영상 틀면은, 사고 여기쯤 나겠다 하면서 보죠. 근데 요번 거는요, 어? 누가 때렸어?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. 다시 보면서, 아, 요거구나. 이제 짧으니까요. 어디서인지 보세요. 여기서요. 요 차. 오른쪽에 있는 차요. 요 차가 때립니다, 요 차가. 요 차가 좌회, 불법 유턴 또는 좌회전 하려는 듯이 보여요, 느낌상. 여기서 바퀴가 이렇게 꺾어지면서 오른쪽 차요. 근데 저럴 때 대체로 아예 난 그냥 1차로로 차로 변경 중이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보통은 나중에. 근데 이분은요, 내가 1차로 가고 있었는데 2차에 있던 차가 순간적으로 좌회전해서 날 때렸습니다. 분명히 왼쪽 깜빡이 킨 건 봤어요. 근데 제가 속도를 좀 줄였죠. 그 차량 가까이 갔을 때, 아, 왼쪽 깜빡이 켜고 반응이 없어요. 안 들어오더라고요. 아, 나를 기다려주나 하고 가는데 와서 제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. 에휴, 그냥 그 차 먼저 보내줄걸. 저 차가 왼쪽 깜빡이 켜고 있는데 나 가라는 거구나 생각하지 말고, 그래, 내가 속도를 줄여서 그 차 먼저 꺾게 만들어줄걸 하는 후회도 있습니다. 과실 어느 정도입니까? 자,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100대 0입니까? 90대 10입니까? 80대 20입니까? 투표. 100대 0이 46%. 90대 10이 40%. 80대 20이 14%. 예, 마음은 100대 0이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. 100대 0이고 싶지만 이 차로에 약간 비스듬히 서 있었어요. 그리고 깜빡이까지 보여요. 그리고 본인도 깜빡이 보셨대요. 그러면 빵 한번 해줬더라며, 빵 한번 해줬더라며, 그죠? 삐딱하잖아요. 다시 한번 보시죠. 상대차가 여기 완전히 끝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요. 약간 삐딱해요, 그죠? 삐딱하고 왼쪽 깜빡이 킨 게 보여요. 그럼 저럴 때 저 차 혹시 모르니까 지나갈 때 빵, 빵 했으면 안 돌았을 거예요. 그리고 속도를 줄이면서 속도를 좀 줄이고, 왜냐면 내가 빵 해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. 속도를 살짝 줄이면서 빵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. 저는 90대 10으로 보고 싶습니다.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결할 때 뭐가 보이면은 거기에 왜 대비하지 못했느냐라고 합니다. 오른쪽에 바짝 똑바로 있었고 깜빡이도 안 켰던 차가 갑자기 푹 때렸으면 그럼 100대 0이죠.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달려들면 그때 100대 0입니다. 깜빡이 켰다는 건 사람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럼 사람이 타고 있으면 그 차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. 움직일 수 있으면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